전세계 블리자드 게임 팬들의 축제 2006 블리자드 월드와이드 인비테이셔널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 이곳은 코엑스 대세원입니다. 여러분께 4강전 두 번째 경기를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캐스터 김철민이고요. 도움 말씀 이승원 해설이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총 한국 선수 4명의 선수, 해외 선수 4명의 선수가 함께 해왔던 이번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 8강전 경기를 통해서 한국 선수 4명이 살아남았고, 그 중에 이제 4강전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강민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에, 강민 선수 결승전 진출했는데 뭐 강민 선수의 포스나 페이스가 괜찮아 보입니다. 예, 마지막 경기는 이윤열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강민 선수가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선택, 즉 강민스러운 선택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다라는 거. 이거 내일 펼쳐지는 결승전에도 강민 선수의 그 포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우승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가수 B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한국스러움, 동양스러움으로 승부를 했는데 강민스러움으로 승부를 해서 승리를 따냈네요. 자, 대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훈열 선수, 에밀 레크네스, 강민, 프레드릭 히텔, 박정석, 양차첸, 그리고 홍진호, 사치춘 선수가 8강에 도전. 네. 4강에 이훈열, 강민, 박정석, 홍진호 선수 각각 해외 선수를 눌렀습니다. 예. 박정석 선수는 양차첸, 대만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홍진호 선수도, 홍진호 선수는 그 중국의 사진춘 선수를 꺾고 지금 4강에 안착을 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박정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는 지난 블리즈컨 대회 결승전에서 맞붙었었던 그런 상대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지금이 결승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전 2선승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요.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번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의 결승전은 풀토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홍진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프로토스와 저그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나이트라이트, 시그널, 인투 다크니스 2, 루나더 파이널, 쿠리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세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두 선수 일단 만나보도록 하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박정석 선수. 예, 박정석 선수 아쉽게 지난 블리즈컨에서는 준우승에 그쳤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강에서 어쨌든 그 대만의 저그이더를 만나서 또 박정석 선수의 투기의 물량으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저그전에 대한 감각이 아주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홍진호 선수를 만나서도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네, 양치하차 선수 2대5로 누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박정석 선수. 자, 그리고 이번 대회만큼은 이 선수도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진호 선수입니다. 예, 이런 이벤트전에서 워낙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홍진호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번 대진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4강 두 번째 경기는 지금 만나보신 이 두 선수, 박정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이제 결승전 티켓 한 장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가지 전장 중에서 자신이 경기를 하길 원치 않는 전장 하나씩 빼고 나머지 세 곳에 가지고 이제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장은 루나더 파이널, 두 번째 전장은 시그널, 세 번째 전장이 쿠리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더 파이널입니다. 예, 루나더 파이널에서는 워낙 경기를 많이 해본 그 경력이 많은 그 베테랑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맵에서 정확히 프로토스가 쓰는 전략, 그리고 그 프로토스가 쓰는 전략에 맞춰서 적의 운영 형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도 박정석 선수가 그 양차챙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더블 넥서스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블 넥서스를 한 이후에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겠고, 또 수비형 프로토스라고 불리는 커세어 리버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고 물량 혹은 커세어 리버로 경기 끝까지 가는 이런 식의 좀 수비형 형태의 움직임을 박정석 선수가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미 결승전에는 강민 선수가 가있고 이제 그 맞상대를 결정하는 순서 4강 두 번째 경기를 펼쳐보도록 합니다. 1세트 박정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2006 블리자드 월드와이드 인비테이션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션 토너먼트. 자, 이제 4강전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정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 자, 다시 한번 박정석 선수의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대만의 대학차 체인 선수 이대호를 들고 이 자리에 와 있고요. 홍진호 선수는 SK텔레콤 팀원의 사치춘 선수, 중국의 사치춘 선수를 두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승강 거리에 보도록 하죠. 로나도 함께 가보시죠. 네, 1세트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 와주셨네요. 먼저 2시에 박정석 선수의 모습이, 그리고 4시 쪽에는 홍진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나도 파이널에서 위아래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강민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강민 선수도 뭐 같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승 진출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 이 경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겠죠. 예. 뭐 지금 이 순간이 블리자드의 관계자들 그리고 해외 예. 선수들 예 일단 박정석 선수의 모습. 일반적인 그 더블 넥서스를 할 때 타이런을 예. 짓는 위치와는 다릅니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원래 더블 넥서스를 하기 위해서는 앞마당 그 나가는 입구까지 예. 그러니까 센터 쪽으로 나가는 입구까지 전진을 해서 파일런을 건설을 하고 예. 그리고 상대방 적의 스포닝 풀이 올라가는 상태에 따라서 예, 포즈를 건설을 하든지 아니면 앞마당 쪽에다가 넥서스를 건설을 하기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예. 지금은 예, 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다른 예, 빠른 그 게이트웨이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예, 먼저 게이트웨이입니다. 예. 자, 홍진호 선수는 아직까지 다른 건물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박정석 선수의 첫 번째 게이트. 예, 한 9게이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냥 더블 넥서스를 하는 줄 알고 스포닝 풀을 나중에 짓고 앞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를 먼저 짓는 예, 저그 유저의 앞마당 쪽에다가 하드코어 질러러쉬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보여주는 더블 넥서스를 만약에 홍준호 선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왔다면은 그 전략 자체를 완벽하게 뒤집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저런 전략을 구사를 할 때 위치가 위아래로 놓여 있다면, 특히 2시와 4시라면은 박정석 선수 나쁠 게 없죠. 그렇죠. 가까운 거리로 이동을 해서 미네랄 멀티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 그 다리를 건너서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본진 트윈이네요, 그런데. 자, 근데 예, 앞마당을 먹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 네. 자, 그리고 신기한 11시로 갔던 클로브가 네. 바로 예, 지금 이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4시 쪽으로. 자, 그리고 원질런 나오자마자 출발을 했고요. 시작했습니다. 상황 살펴봅니다. 스포닝 풀의 빌드 타이밍과 그리고 두 번째 해처리 상황. 자, 3질럿 됐고요. 그것을 오버로드로 확인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예. 홍진호 선수가 앞마당부터 가져갔다면은 역시 이 빠른 게이트를 통해서 뭔가 이제 박정석 선수가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드코어 질러러쉬를 더욱 강하게 퍼부었을 가능성도 지금은 있는데. 네. 일단 상대방이 지금 본진 트윈의 처리를 한 이후에 이제 저글링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 질럿을 아끼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입구를 틀어 막은 이후에 이제 전략을 구사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전략 선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질러치 입구할 수 있도록 빠져서 올라갈 근데 가로막고 있는 홍진호 선수. 예. 자, 저글링이 다수가 생산됐습니다. 홍진호 나발을 모두 저글링을 활용하고 있는 홍진호. 예, 저글링이 나가게 해서는 예, 역시 안 되거든요. 상대가 저글링을 예. 좀 예,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으로 뭔가 프로토스 진영 쪽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끔 지금 예, 입구 쪽을 단단하게 틀어 막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박정석 선수의 상태입니다. 자, 질럿을 꾸준하게 생산해서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 예. 박정석 선수. 이렇게 되면은 뭐 질럿으로 일단은 상대방이 밀고 나오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입구를 단단히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구를 단단히 막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질럿을 가지고 경기에 어떤 그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없다면은 예, 당연히 지금처럼 어실레이터를 건설을 해서 가스를 보유를 해야죠. 예, 포즈 올라갑니다. 예, 박정석 선수입니다. 그리고 질럿들 다수 홍진호 선수의 대문 앞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1열 횡대.
뭐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 입구 막혀져 있는 질럿을 뚫기 위해서 히드라를 사용을 해서 소수 히드라를 사용을 해서 뚫고 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아예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겠다라는 차원으로 그냥 뭐 상대방 입구 쪽에다가 캐논까지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태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아, 공업을 지금 예, 일단 돌리고 있고요. 네, 포즈가 돌아갑니다. 네. 일단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네. 그리고 계속 질럿 장벽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열 형태가 되네요. 일단 저글링의 양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한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정석 선수가 쑥 올라와 버립니다. 질럿 숫자가 상당한데요. 네. 뒤쪽에 대기하고 있는 저글링도 있고요. 예. 자, 저글링이 파고듭니다. 아, 이 양쪽단의 네. 질럿을. 네, 이 계열이 만약에 무너져서 이구 쪽을 내주게 되면 바로 네. 그 순간이 저그가 적의 유닛들이 당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밀고 올라오죠. 그렇죠. 예, 입구 쪽에다가도 자신의 본진 쪽에도 이 포통 캐논을 건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사이에 프로브는 들어와서 테크트리를 확인합니다. 예. 자, 교대 건강한 질럿들이 앞장섭니다. 자, 일단 숨통을 막아놓고 있는 박정석. 네. 그리고 아까 그로 야, 이제 저런 뚫기로 이러면서 예,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대표를 뚫으면 대열을 뚫으면서 히드라 함께 다친다. 예, 어쨌든 뚫기를 뚫었습니다. 지금 예.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박정석 선수의 대응이 중요한데 네. 일단 박정석 선수는 주력으로 사용을 했었던 질럿들이 많이 잡힌 상태고 예. 게다가 지금 입구 쪽을 소비할 수 있을 만한 병력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포 캐는 하나.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 예, 히드라까지 따라 붙으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입구 쪽을 예. 홍준 선수가 강하게 두드릴 수 있는 이런 상태라면 프로브가 입구 수비에 예, 지금 그 소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프로브가 하나 나와야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로브. 자, 일단 파이널 하나 깨고 예. 위협적인 저거링 숫자가 대기 중입니다. 자, 그리고 공이로 발업질을 생각했나 보네요. 예, 상대가 레어가 지금 예. 다 올라갔고 러커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러커를 잡을 수 있는 태클을 뭐 러커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러커를 러커가 앞마당 쪽에 만약에 버로우가 됐을 때 박정석 선수가 뚫고 예.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테이크 트리를 뭐 하는데 세월입니다. 그렇죠. 박정석 선수가 빠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예, 앞마당 쪽에다가 하드코어 예. 질러러시를 할 생각이었는데 홍준호 선수는 본진 트윈에 처리를 해버려서 마치 뭐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가 지금은 예, 앞으로 공격 선택하기에도 좀 힘들고 자 입구 돌파하죠. 아, 행위나 하는 마음에 축하 건설합니다. 아래쪽에 저글링이 만약에 저 저글링이 숫자가 아직 많고 게다가 자 이거 만약에 뚫리면 이 전진을 뚫는 게 지상수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보시다시피 뚫릴 겁니다. 뚫리게 되면은 예. 러커들이 본질 안에 지금은 뭐 러커가 만약에 다 잡혔다고 하더라도 저글링이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러커가 또 충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예, 예. 예, 박정석 선수가 벌 수 있고 말이죠. 미네랄 피드 뒤쪽 지금 뒤쪽에서 캐논에 다시 싸우는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옥저버스가 지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옥저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캐논도 안전입니다. 예, 옥저버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간 거긴인데 예. 만약에 저 그렇죠 저 로봇 디스퍼시스 깨지게 되면은 본인 저 캐논만 가지고 버티는데 그렇죠. 로봇을 이기면 돼요. 홍준호 선수를 로봇과 파괴를 하면은 박정석 선수를 이제 할 게 없어요. 지지! 박정석 선수 지지선은 홍준호 선수가 먼저 착본이 결승전을 향한 첫 번째 기다림 발을 내딛습니다.